Are you listening? Damn. Yeah. Yeah. 안녕하세요. 저는 방언대학교 공과대학 환경학과 장민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 학과 소개를 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환경학과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교육 목표는 과학적 기본 지식과 응용 능력을 갖춘 과학자,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설문 실무 능력을 갖춘 과학자, 그리고 사회적 리더십과 국제성을 겸비한 과학자 육성이 저희 환경과학계 최종 교육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우리 학과의 이수체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각종 그 매체별로 뭐 미생물학도 있고 화학도 있고 유기화학, 그 이제 물리학적 수처리 등등 각종 매체별로 이제 짜져 있지만, 이 이수체계도는 이와 같은 캡스톤 설계나 이 어떤 그 공학 설계 입문과 같은 창의적인 어떤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반의 교육 기반의 커리큘럼이 이제 갖춰져 있는 아주 훌륭한 이수체계도를 갖고 있는 게 저희 학과의 이수체계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수체계도는 특히나 뒤에 설명드리지만 공학교육 인증이라는 제도를 기반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산업체의 요구와 글로벌 스탠다드, 특히나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족하는 인재임을 보장하는 이제 제도인데요. 이 환경화학을 이제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면 그 워싱턴 코트 회원국간의 4년제 공학 학부 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국제적 학력의 동등성으로 인해서 글로벌 사회로 진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글로벌 사회로 진출이 가능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환경화학 오셔서 영어를 굉장히 잘 습득을 해서 영어를 잘 하시게 되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자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공학교육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장점이 있고요.